아, 오늘 아우디랑 람보르기니 사고 돈가스까지 먹었는데 100만 원이 나왔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뿌릴게요. 팔로우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100만 원을 드릴게요. 대신 꼭 팔로우하셔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글을 올려서 현금 이벤트 하는 놈들이 있어. 난 설마 저거에 속겠어 하고 있는데 많이들 속더라고. 그런 놈들은 정말 바보야,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러냐고? 현금 이벤트가 사기인 거는 사진으로도 동영상으로도 웹툰으로도 심지어 나왔어. 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 왜? 이 사람은 진짜일 거야. 이 사람은 진짜 줄 거야. 이 사람은 절대 거짓말이 아닐 거야. 뺑! 사람은 누군가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 태클을 걸면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보호를 하려고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 맞아! 딱 그 꼴이야. 저기 댓글 단 애들이나 형 누나들 보면은 친구 태그하고 윤동주 선생님의 마법을 필력으로 자신의 감성을 발휘하고 있어. 많은 곳에서 현금 이벤트가 사기라는 것을 보고 왔을 테지만 내가 한 번 더 설명해줄게. 저놈들의 현금 이벤트라는 명목하에 자신들의 팔로우로 모으려고 하는 사기꾼들의 불발. 저 이벤트에서 당첨되는 놈들? 저 당첨돼서 인증샷? 사기꾼들이나 친구들이야 사실. 저 친구들 그냥 돈 받은 척하고 깜짝 놀란 척하고 감동 받은 척하고 이벤트 끝나면 다시 돈 줘 사기꾼한테. 그러면 사기꾼은 이벤트를 열 때마다 팔로우가 늘겠지. 여기서 잠깐. 팔로우가 늘면 뭐 뭐가 좋나요? 팔로우가 어느 정도 모인 계정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격은 어떻게 측정하냐고? 팔로우 명당 50원에서 100원 정도로 측정을 해. 내가 지금 팔로우가 40만이야. 근데 계정을 팔잖아? 명당 50원씩만 쳐도 2천만 원이 나와. 내 계정은 2천만 원에 팔려가는데 니들 몸값은 50원. 만에 100원에 팔리는 거야 지금. 팔로우를 함으로써 좋아요를 함으로써 사기꾼들 꽁돈 벌어주는 거밖에 안 한다고. 어때? 이벤트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 바보 같단 걸 이제 느끼겠어? 그런 놈들 사기극에 속아줘가지고 꽁돈 벌게 하지마. 너희의 그 팔로우 터치 한 번이 사기극을 도와주는 역할밖에 안 되니까. 니들 몸값을 50원에서 100원으로 깎아먹는 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현금 이벤트 좀 그만 참여해 제발. 그 바보 같은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에 그만 속고 차라리 나를 팔로우해. 난 계정 팔 일 없거든.